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입니다. 이번에 작업할 칼은 바로 이 칼입니다.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업하는 칼을 영상으로 담고 있고, 맡겨주신 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작업 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이 칼의 주인께서도 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, 뭐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이나 이 칼 주인께서 보셨을 때 상처받는 말은 되도록이면은 댓글에 남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이 칼 핸들 쪽인데, 여기 금속으로 된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부분, 뒤에 부분, 이 가운데 띠 부분이 재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벌어질 수도 있고, 사용하시기 전에도 이 단차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띠를 넣는 핸들 같은 경우는 이 단차가 생기겠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작업에서는 핸들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핸들은 이 보호 테이프로 감싸주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감싸주고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. 이 칼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면 쪽을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면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. 그리고 이 날 끝에 날 두께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,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날이 갈라지면서 위쪽까지 올라왔네요. 그래서 이 위쪽까지 날선을 만들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부분 날 두께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날 두께를 한번 볼게요. 날끝 두께가 0.27 정도 나오네요. 앞쪽도 0.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, 이 면 때문에 이 날끝 두께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슬티자를 올려보면 빈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왼쪽 면과 오른쪽 면에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. 왼쪽 면 같은 경우는 약간 라운드 치면서 날끝으로 오므라져 있고, 이 오른쪽 면 같은 경우는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칼마다 이런 특성들이 조금 있어서 사실상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균일하게 맞추는 게 좋긴 한데, 완벽하게 대칭되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똑같이 맞추면 이 날끝 부분 때문에 날이 힘없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빛에 비춘 모습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. 위쪽에 형광등을 두고 칼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목면보다는 약간 라운드처럼 날끝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,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반대쪽 면은 오목하게 날끝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날 끝에 인화감 부분이 작은 인화감이라면은 여기 다이아몬드 숫돌에서도 쉽게 손상된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, 지금처럼 이 깊은 곳까지 제거를 해야 되면은 다이아몬드 숫돌에서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여기서 작업하기보다는 기계 작업으로 이 날 끝 쪽을 맞춰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. 날 끝에 손상된 부분을 제거를 했고, 날 끝 두께를 한번 재보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? 날 끝 두께는 현재 0.86이 나오고 있네요. 앞쪽도 한번 재보면 0.76이 나오고 있어요.
이 두께 같은 경우는 0.3에서 0.8로 올라갔는데 사실상 0.5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 0.5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. 성능 차이죠. 성능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칼을 사용할 때 재료에 칼이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재료를 벌리게 되는데 그 벌려야 되는 초입 단계 맨 끝에 날 끝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칼처럼 날 끝 손상 부분을 제거를 했으면 날 두께를 전체적으로 줄여주면서 날 끝 부분도 0.3mm 정도 두께에 근접하게 잡아주는 게 기존 날 성능에 근접할 정도로 날 성능을 다시 맞춰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럼 다음 작업은 이 옆면을 깎아내면서 날 끝까지 두께를 줄여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 끝을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날폭이 줄어든 부분, 이 부분 때문에 연마폭도 줄어들었거든요. 이 연마폭을 조금 더 키워서 한 중간 정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이 중간 정도로 다시 그려서 칼에 맞춰주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이 연마폭을 위쪽으로 올려줄 거예요. 이제 이 라인까지 연마를 해주고 표면을 조금 정리를 해준 다음에 연마로 넘어갈게요. 자, 이제 이 표면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최종 마무리 연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연마는 이 숫돌을 사용할 거고요.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1000번하고 5000번 두 개 정도만 사용하셔도 되고 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1000번, 5000번, 12000번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지금처럼 끝날이 얇으면은 연마 라인이 이렇게 얇게 만들어집니다. 날 끝이 충분히 얇으면 연마를 오래 할 필요 없고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연마를 진행하면서 다음 숫돌로 올라가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. 이제 날 테스트만 남았습니다. 날 테스트는 종이로 할 거고요. 종이 같은 경우는 이 날이 얼만큼 잘 드는지를 보는 게 아니다. 날 부분이 덜 갈렸는지 보기 위해서 이 종이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. 테스트는 날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영상에서는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자르는 부분만 나가고 있네요. 날 테스트 부분은 이쪽 상단 위에 영상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칼을 닦아주고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. 두께를 한번 재보면 이전 두께와 같이 0.3 정도의 두께의 날 끝을 맞춰줬고요. 칼 생산 공장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 작업하는 방법들은 사실상 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기계들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전처럼 작업은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의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.
완벽한 새 칼을 만들기 위한 수리를 한다기보다는 실제 사용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능을 확보한다, 그런 수리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